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월러스를 대표하는 오버드라이브예요. 처음 봤죠? 월러스 오디오의 385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빈티지 별거 하웰 385 필름 사운드 프로젝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끝에 월러스 오디오는 프로젝터를 본딴 385 드라이브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이나믹하고 반응성 좋은 튜브 앰프 사운드를 내어주는 전천후 오버드라이브 페달이고요. 음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월러스 오디오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인 만큼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컨트롤로 클린한 튜브 사운드부터 두터운 오버드라이브 톤을 커버할 수 있으며 가변성이 높은 베이스와 트레블 로브를 조절하여 와이드한 범위의 드라이브 톤을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9V 파워를 사용을 하지만 내부 전압은 18V로 승합되는 회로로 제작되어 풍부한 헤드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9V로 전원을 공급하지만 18V로 승합되는 방식의 회로를 채택하는 이 페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한 대로 이렇게 풍부한 헤드룸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전체적인 페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저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를 한다고 하네요. 트래블, 고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를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그렇죠? 컨트롤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볼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확실히 9V가 들어가는데 18V로 승합이 되는 거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V가 같이 된다는 페달을 써보면은 18V로 바꿔서 이제 딱 그 이제 전압이 이제 18V 실제로 쏴주고 네. 그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소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룸 사운드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되게 뚱뚱해지는 되게 패트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페달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다 12시 볼륨만 좀 줄였는데 굉장히 그 저음에서 이렇게 옹골진 소리가 네. 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기름지면서도 신기하게 바삭한 느낌도 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바삭 뭐랄까 튀김 같은 사운드라고 할까.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이스랑 트래블 로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가변성이 좋다고 했으니까 네. 한번 돌려보죠, 뭐. 베이스 컷을 한번 해보도록. 아, 저기 트래블 컷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튜닝이 나가네요. 약간 험버커
락커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되게 몽글몽글한 또 사운드가 잘 네. 연출이 되네요. 또 이렇게 그리고 아까 트래블 러브도 12시에 있었는데 이게 트러블 컷을 살짝 하니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요걸 한번 올려볼게요. 네네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되게 소리가 바삭바삭해요. 약간 랩 느낌도 좀 나네. 그죠? 굉장하네요. 뭐냐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같은 페달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톤의 가변성이 크고 또 이 항상 이제 월러스 오디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버릴것없는 사운드. 그래서 하이를 많이 높이든 깎아내든 양질의 사운드. 그러게요. 그리고 원하는 사운드를 쉽게 손쉽게 얻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번에는 베이스 노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려볼게요. 네. 베이스를 올리니까 네. 좀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 덤블 사운드도 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앰프의 사운드가 녹아있고 굉장히 이게 빈티지하다고 느껴졌다가도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도 연출되고 있고 그거. 근데 이게 개성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각 위치에서 정말 최상의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게인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게인 양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줄인 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말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페달이네요. 연주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연주자가 원하는 뉘앙스를 잘 청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인 한번 올려볼게요. 볼륨 좀만 줄일게요. 네. 지그재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리어 픽업으로 팬더로 보냈을 때 그 팬더가 가지고 있는 특이하게 좀 쏘는 소리가 잘 정제돼 있어요. 지금 원래 보통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나는 페달들을 올려버리면 그런 그쵸? 소리가 좀 나는 편인데 잘 정제돼 있어서 지금 이 세팅 그대로 그냥 레스포를 한번 해볼게요.
느끼는데요. 아, 아까 사실 초반에 저희 이거 됐을 때는 그 정도로 못 느꼈거든요. 네. 이거 뭐 아 뭐 요 정도 페달인가 보다 했는데 칠수록 좀 놀라운데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기타를 바꿨다고 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다 치우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레스폴에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험버커에도 잘 어울리고, 싱글 픽업에도 잘 어울리고,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간만이죠. 그쵸? 최근에 사실 다뤘던 페달들은 약간 다 험버커에 좀 잘 어울렸던 네. 페달들이 가는 많은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기타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어우, 제 스타일입니다. 멋있습니다. 오, 멋있네요. 멋있는 친구네요. 이거 한번 오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왜냐면 사실. 안 좋은 톤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싶어서. 아, 이거 사실은 가격이 올랐어서 좀 너무. 네. 드라이브인데 올랐으면 이렇게 비싸면 안 되지 해서 오늘 사실 좀 깔려고 마음 먹고 지금 덤벼들려고 했는데, 오, 놀랍네요. 지금 놀라운 톤들이 자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특유의 컴프감이 좀 들으셨죠? 뭐가 갑자기 잠시만요. 이 갑자기 그 7, 80년도 맞아요. 딱 그 느낌이죠. 네. 이래서 트래블 베이스 노브가 가변성이 뛰어나다고 말했군요. 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이거 봐 말리는 거 봐. 드라이브랑 퍼즈랑 같이 물렸을 때 나는 거 나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개의 이펙트에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오, 그리고 이 특유의 이 코어 사운드는 유지가 되면서 정말 제가 이제 큰맘 먹고 노브를 거의 다 끝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네, 희한하네요, 연출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저희가 원플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페달들이 막 섞여 있을 때 내 페달이 아닌데 하나를 들고 올라가야 된다면 원플러를 갖고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 친구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떤 음악이든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빨리빨리 노브만 바꿀 수 있으면 세팅이 다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요거 한 두세 개 사서 다 다른 세팅으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랜만에 멋있는 멋있네요 진짜. 또 만난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이 385 오버드라이브 에 대한 은총씨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 한 줄평 드릴게요. 기대 없이 만난 그대. 진짜 빠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캡틴 마블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캡틴 마블을 보기 전에 네. 이미 유튜브나 각종 리뷰 사이트에서 망작이다, 재미없다, 최악의 영화, 이거 마블도 한번 이런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런 리뷰를 되게 많이 보고 저는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역시 기대를 안 하고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밌게 봤어요. 네. 나쁘지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나쁘지 않게 봤고 그냥 다만 이때까지 느꼈던 확실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앤트맨을 정말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저는 앤트맨 시리즈가 다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네. 뭐 아시겠지만 제일 좀 인기가 없는 마블 캐릭터긴 히어로긴 하죠. 네, 하죠. 네. 저는 그 앤트맨의 그 특유의 그 병맛이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지금 오늘 아예 기대 안 하고 왜냐면은 올로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공간계나 이제 모듈레이션계를 이제 값싸고 좋은 아주 하이 퀄리티로 만드는 이미지였는데 기대 없이 만난 그대 올로스 정말 이번에 칭찬합니다. 진짜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비싼 뷔페. 왜냐면 호텔식 뷔페 있잖아요. 약간 뷔페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다양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가면은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음식들이.
근데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이제 주로 가는데, 근데 진짜 비싼 뷔페 같은 데 가면 정말 좋은 양질의 음식들을 원하는 만큼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훌륭합니다. 페달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저희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10점. 네. 아,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제가 10점이 네. 나온 것 같아요. 형님 10점 진짜 오랜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형님 좀잘안 주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어떤 기타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사용하시는 기타 가지고 오셔서 버즈비에서 385 드라이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저도 사실 10점 드리려다가 월러스답지 않은 가격? 월러스답지 않은 가격에서 약간 조금 브레이크 걸었는데 이거 사실 10점 줘도 될것 같아요. 그쵸. 마음은 10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펙터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